자, 강의 29번부터 시작할게요. 이쪽 질문들이 앞에보다 어려운 편이라, 자, 29번부터 할게. 자, 29번의 주제는 자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자, 이게 글의 주제고. 자, 볼게. 자, despite all the high-tech devices. 여기 뭐뭐에도 불구하고지? 자, 모든 첨단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밑에까지가 수식이지? That seem to deny,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the need for paper, 종이에 대한 사용을, 참 필요성이구나. 종이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첨단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가 주어진지? 자, 종이의 사용은 in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의 종이 사용은 has nearly doubled recently. 거의 최근에 두 배가 되다, 이게. 거의 최근에 두 배가 되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전치사지, 지금. 뒤에, 여기는 수식부고 전치사 이 뒤가 문장이 아니란 말이야.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수식하는 파트니까, 여기 보면 주어동사가 없지, 뒤에. 그러니까, 전치사가 맞지, 뒤에. 전치사는 뒤에 누구만 나오면 끝이야. 자, 이렇게 명사. 접사는 조동사 와야 되잖아. 그럼 얘를 틀리게 낼 때는 똑같은 뜻인 접사인 얼더우나 더우를 내겠지, 이렇게. 이렇게 내면 틀린 거야. 자, 그다음에 seem은 왜 빨갛게 해놨냐면, 빨간 거는 문법이라고 보면 돼. 주격 관계 대명사의 동사는 선행사의 수를 일치시킨단 말이야. 근데 디바이스가 복수이기 때문에 seem s가 붙으면 안 됩니다. 자, we now consume. 우리는 지금 소비한다. More paper, 더 많은 종이를 than ever, 여태 것보다. 4 million tons globally, 세계적으로 얼마야? 이게 100만이거든? 100만 천만 원이나 4억 톤. 세계적으로 4억 톤을 소비하고 and growing. 이게 점점 늘어나는 이잖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할게. 세계적으로 4억 톤을 소비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 요렇게 하는 건 선생님이 문장의 위치야. 그 다음에 밑줄 쳐놓은 것들은 영작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다. 자, 요게, 자, paper is not the only resource. 자, 종이가 유일한 자원이 아니다. That we are using more of.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 여기까지가 수식이지?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자원이 아니다. 자, 문장의 위치 좋지? Technological advances. 자, 기술적인 발전은 often 종종 come with the promise. 그 약속과 함께 온다. 자, 수식이 들어갔잖아. 어떤 약속? Of using fewer materials. 여기까지니까 더 적은 재료를 사용하는 약속과 함께 온다. 됐지? 자, 그러나, 자, 애들은 뭐로 나오니? 빈칸이지. 그러나, the reality, 현실은 that 이하이다. We have historically caused.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야기해왔다는 것이다. More materials used. 더 많은 재료에 사용을. 뭐 하면서? Making us dependent. 우리가 의존하게 만들면서, 이게 의존하는 이잖아? 그럼 on 예잖아. More natural resources. 더 많은 자연 자원에. 더 많은 자연의 자원에 의존하도록 만들면서. 자, 중요한 건 요거는 빈칸이다. 그 다음에 얘는 분사구문인지 컴마디 아닌지 보면 하면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여기는 왜 놨냐면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make가 나오면 무대 형식? 그렇지, 오형식. make 목적어 형용사. 틀리게 낼 때는 문법으로 에러 내겠지. 물론 영작으로 좋다. 밑줄은 영작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자, the world now consumes. 세계는 지금 소비한다. Far more stuff. 훨씬 더 많은 물건을 than it ever has. 그것이 여태껏 그랬던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한다. 훨씬 더 많은. We use. 자, 이 far는 뭐야?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거지. 얘랑 똑같은 게 누구냐? even Still, a lot, much가 똑같이, 그치? 자, we used 27 times more material, 자, industrial materials. 자, 우리는 사용한다. 27배란 뜻이야. 더 많은 산업용 광물을. 자, 근데 여기는 뭐 같은 광, 몇 가지가 들어갔지? 뭐 같은? 금, 구리, 그 다음에 희귀 금속과 같은.
이건 희귀하네. Than we, 자, than we did just over a century ago. 자, 우리가 단지 1세기 전에 했던 것보다 몇 배라고 할까? 27배 더, 자, 더 많은 산업용 광물을 사용한다. 자, 이때는 이 did가 이거 대동사거든? 이게 유지를 받는 거야. 자, 왜? 두에 밑줄 그어 있으면 대동사라겠지?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를 줄 쓴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틀리게 낼 때는 뭐로 낼까요? 워로 낼 거야, 아마. 틀려. 자, 문법은 선생님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문법을 다 내용을 이해하고 니네가 만약에 실력이 부족하면 다 하기 어렵단 말이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파트들 다 암기해야 되냐? 자, 그 다음에, we also each individually use. 우리는 또한 각각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More resources. 더 많은 자원을. Much of that. 자, 그것 중 많은 것이 is due to our high-tech lifestyle. be due to가 뭐뭐 때문이다. 우리의 첨단 라이프스타일 때문이다. 됐지? 자, 나 much는 단순히 복수니? 단순이다. 그러니까 뒤에 누가 와야 돼? is가 오는 게 맞는 거야. 여기까지 해놓고. 주제 정리하고, 문법 파트들 꼭 하고, 문장의 위치 이런 거 주제문은 따로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갑시다.